안녕하세요. 돌곰배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많은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중동으로 간다고 합니다. 중동권에서 비아랍권 가수가 공연을 펼치는 것이 방탄소년단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중동 팬들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가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알제리, 카타르, 레바논, 라트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는 일찍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개최를 바라는 아랍권 아미들의 간절한 호소가 줄을 이었는데요. 와, 이러다가 진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밤에서 역시 지민이는 인연인 게 분명해 편히 공개되었을 때도 그 염원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민이 너무 귀여워, 우리는 아랍의 아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랍 국가에서도 콘서트를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등 방탄소년단을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아랍 팬들의 열광적인 댓글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대박이네요. 아랍권의 매체 역시 방탄소년단을 꾸준히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내 팬들의 간절한 염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방탄소년단 측은 오늘 10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박. 자, 10월 13일이 지민의 생일이라 아랍권 아미들은 특별한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랑 생일 차이가 얼마 나지 않네요. 제가 10월 4일입니다. 키모지? 자,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현재 아랍권 아미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와우.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상반기 앨범 판매량이 129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가온차트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결산에서 방탄소년단의 앨범이죠,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는 판매량이 349만 9,980장으로 앨범 톱 100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활약 덕에 가온차트 상반기 앨범 톱 400까지 총 판매량은 1,293만여 장으로 전년도의 같은 기간인 147만 7,619장보다 245만여 장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 연구위원은 작년 상반기엔 앨범 판매량 약 150만 장을 기록해 앨범 톱 100 점유율 16.7%를 기록한 워너원이 있었다며 워너원 앨범 판매량이 빠졌는데도 전년도 동기간보다 240만여 장이 증가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독보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하여 구체 관절 인형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 BTS 공식 구체 관절 인형을 한정 수량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거 피 터지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진행하는 예약 판매라고 하는데요. 피켓팅만큼이나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판매처는 빅히트 공식 사이트와 G마켓 두 곳이고요.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중에는 G마켓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인형은 글로벌 완구사 마테리,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B, 정국 등 BTS 각 멤버의 특징을 살려 이미지화한 유일한 제품인데요. 갖고 싶네요. 관절 11개를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포즈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약 28cm고요. 값 28,000원이라고 합니다. 모조리 싹 다 구매하고 싶네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정식 판매일인 28일 이전 예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관련 음반, 굿즈, 책 등은 항상 높은 판매량을 보이기 때문에 이 인형이 얼마나 팔릴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 방탄소년단인데요, 한번 제가 모아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